매주 금요일 윤석천 경제평론가와 함께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좀 뎁스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번 인천 그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 때문에 가뜩이나 캐짐 때문에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이 전기차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좀 좋지를 않은데요. 물론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과연 더 악재가 될 거냐 아니면 뭔가 반등의 계기가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평론가님과 함께 오늘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전기차 포비아란 말까지 나왔고요. 이제 뭐 캐집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포비아란 말이 있고 공포스럽다는 네, 얘기니 뭔가 분위기가 또 좀 변환하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네. 건데 일단 처음으로 원론적인 질문부터 드리면 전기차 포비아 왜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소비자들께서 전기차에 대해서 포비아라는 마음까지 들 정도가 됐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전기차에 대해서 공포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인간의 뇌라는 거는 사실은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는 거죠. 그게 생존 본능이죠. 예, 예. 사실 우리가 고속도로라든지 뭐 운전을 할 때 기존에 내연차들이 불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얘기 쉽지 않게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맞습니다. 사실 뭐 통계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기차가 그 불난 확률이 높으냐, 내연기관차가 불난 확률이 높으냐, 그럼 여전히 내연기관차가 불난 확률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그 밀도, 그러니까 동일 단위당 에너지가 어느 게 더 세냐. 그러면 내연기관의 그 가솔린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전기차의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보다도 훨씬 에너지 그 밀도 자체가 높아요. 그래서 그 어떤 화재로 인한 어떤 피해 뭐 이런 걸 갖다가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그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된 논문들을 보면 참고할 수가 있지만은 사실 내연기관의 어떤 피해가 더 크다. 휘발유가 가령 불에 탄다든지 가솔린이 불에 탄다든지 발화성이 훨씬 더 크니까. 네. 그런 연기관이 있는데 그런 건 전부 다 이제 다 제쳐놓고 사실 익숙하지 않잖아요. 전기차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이 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섬뜩한 공포감을 느끼는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청라 화재 같은 경우가 아주 거기에 어떻게 보게 되면 불난지에 불을 지핀 것처럼 그러니까요. 그게 완전히 확 불을 질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화재를 놓고 보게 되면 사실 그게 일반적인 전기차의 문제라는 거는 저는 의문의 여지는 좀 있습니다. 일단은 저기 그 스프링클러 자체가 작동을 안 했기 때문에 피해가 일단 커진 건 확실한 거고. 네, 그건 맞죠.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파라시스라는 배터리예요. 중국산. 그래서 뭐 나도 그거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 건데.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서 좀 그 제가 조사한 거 아니고 그 유튜브 중에 그 테크 트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글로벌 특허를 갖다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파라시스가 갖고 있는 국제 특허가 45건? 뭐 이 정도예요. 많지 않네요. 네,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얼마 갖고 있냐? 2만 건 이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 BMS 시스템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배터리 관리 시스템. 네, 그렇죠. 현대전차에서 한다라는 거. 그 배터리의 어떤 안정성을 높이는 일단 BMS 시스템에 관련된 논문은 글로벌 특허 자체는 파라시스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벤츠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벤츠가 한 8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비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400건 이상.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350건 이상의 글로벌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터리 업체도 아닌데도. 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벤츠 자체도 사실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대응이 완벽했느냐. 과거의 그 내연기관의 어떤 그 자신들의 어떤 그 명성? 이거에 걸맞게 전동화를 준비했느냐는 거에 의문의 여지가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거기다가도 또 이상한 배터리를 썼다.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터졌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은 전기차에서도 불이 나면 안 되겠죠. 불이 나면 안 되는 거지만 전기차가 과연 그 불이 이렇게 나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유럽의 네덜란드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데서 전동화 100%에 거의 다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는 뭐 지난번에 네. 말씀하신 거 생각 기억나 보니까 97%까지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7월 달에 95%니까요. 아,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불이 나고 한다면은 이걸 갖던 그 자신들의 국가에 어떤 그 이득이 있기에 이런 걸 갖다가 강력히 추진하는 걸 갖다가 역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예예. 예, 예. 사실은 이 불안감의 기저에는 네. 잘 모르는 거, 그다음에 그렇죠? 지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낯선 거, 네네네. 익숙하지 않은 네.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깔려 있는 거고 전기차라는 게 아직은
캐즘이라는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대중화가 안 됐다라는 그렇죠? 얘기니까 그런 면에서 예, 역시 예,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 포비아의 근원적인 원인이다. 근데 냉정하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포비아로까지 갈 만한 그런 거는 엄밀하게 보면 아닐 수 있는 거다. 예, 오피니언 리더들이었는지 언론들이 좀 더 팩트에 기반해서 막연한 예, 어떤 공포감을 갖다 그렇죠, 주기보다는 이런 사실들을 좀 적시해가지고 언론에도 내고 네, 전문가들이라는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일각에서는 물론 그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좀 찜찜했었던 하여서 봐. 내가 전기차를 타는데 내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는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거고 어느 제품인 거야? 이거 그렇죠,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 지금까지 깜깜이었는데 모르고 있었죠. 예. 이제 정부에서도 실명제 한다고 하고 정부에서 실명제 한다고 얘기도 앞서서 뭐 현대차나 기아 같은 데 이미 다 우리 어디 거 쓴다 다 공개를 한 상태고. 네,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한다고 뭐, 그러고. 그러니까, 오늘 했습니다. 네. 벌써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전에 좀 불투명하고 뭔가 찜찜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로 해소가 되는. 그렇습니다. 뭐 소용없고 예, 예, 외양간 고치기라고는 하지만 네네, 그런 어떤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네네. 그럼 이제 전기차 얘기를 조금 더 팩트에 기반해서 면밀하게 좀 말씀을 좀 들어보죠. 일단 지금 전기차가 네, 대중화되지 않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비싸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뭐 중국에서 지난번에 만 달러도 안 되는, 그러니까 한 1,3,4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BYD에서 전기차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전기차 가격은 좀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전기차 보급 확산을 갖다가 사실은 전동화를 갖다가 추진시키는 데 명분을 갖다가 뭐 다른 사람들은 일부에서 사실 기후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 인류의 대응에서 찾고 있는데 사실 일반 소비자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그러면 가격만큼 사실은 중요한 게 예, 없습니다. 근데 그 전기차의 가장 핵심적인 부품 배터리, 그게 보통 40%를 차지한다고 그렇죠, 하니까 네, 배터리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2015년 정도를 갖다가 100이라고 봤을 때 네, 표가 좀 나오네요. 네, 2015년 정도를 저기 100이라고 봤을 때 저기 지금 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네네네, 점들. 그게 2015년을 갖다가 지수상으로 놓고 보면 100입니다, 100. 근데 지금 얼마까지, 23년, 지금 얼마까지 내려왔냐면 그게 3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3분의 1로 가격이 70%가 내려왔어요. 70%가 내려왔어요. 이게 그 또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는 저기 보시면은 그 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급격하게 치솟은 선들. 그게 니켈하고 리튬 가격이에요. 아. 니켈하고 리튬 가격이 폭등하는 와중에서도 배터리 가격은 내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유익 있게. 역설적으로는 저것 때문에 배터리 회사들이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군요.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은 이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저렇게 올라가는데도 배터리 가격이 내려갔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저게 기준점이 그럼 100이었던 게 2015년을 2015년 기준으로 2015년의 기준으로 해서 예, 지금 2024년 현재 한 30% 그러니까 지수상으로는 30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거니까 70% 떨어진 거다. 한 70% 정도까지는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배터리 가격이. 예. 여기는 뭐 이제 기술 발전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중국산, 중국에서의 어떤 전기차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팔리는 차의 전체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를 따졌을 때 전기차의 65% 정도가 이미 내연기관차보다 싸요. 아, 네, 그래요? 예, 네, 그런, 그 사실은 통계적으로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역시 사실은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이 이미 내연기관차 어떤 수준 이상을 갖다가 넘어갔다. 그게 보조금 때문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을 포함하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보조금을 포함해서겠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예, 있겠지만 저기 보시면은 저기 지금 녹색으로 진한 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전기차. 그게 이제 내연기관차랑 전기차랑 비교를 했을 때 전기차가 더 싼 거예요. 더 싼 전기차 종류별로 이렇게 나눈 거거든요. 아. 그 비중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올라간다. 지금 이제 그 진한 그 녹색 같은 선이 거의 70%에 닿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발매되는 전기차, 그러니까 시장에 나오는 전기차의 한 70% 정도는 내연기관차보다 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지금 거죠. 지금 중국 사례가 저렇단 말씀이죠. 네, 중국 사례가 사실은 그런 거고 올 7월 달에 처음으로 그 다음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기차랑 내연기관차 판매 비중을 놓고 보게 되면 전기차가 51%.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 선이 51%. 네. 예. 그 다음에 위에 회색선이 내려오고 있죠? 그게 내연기관차 비중입니다.
그게 49%로 줄었어요. 마침내 이게 크로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저거는 저렇게 된다면 중국은 이제 캐즘 상황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네요. 중국은 캐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좋게 됐으면 벌써. 네, 사실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유럽에서 이제 전동화를 막 밀어붙이다가 유럽에서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네. 유럽도 이제 뭐 국가별로 좀 나뉘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노르웨이라든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탄력을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네.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전동화 흐름 자체가 약간씩 주춤하고 있는 거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캐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네. 극우 정당들이 이제 바라면서 이제 기존에는 친환경 쪽 그 정당들의 힘이 떨어지면서 나타난 좀 정치적인 그런 해석도 좀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그러니까 좀 중국만 놓고 보면은 신차 판매량에서 이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앞섰고 그렇죠. 올 7월 달에 앞선 거예요. 51대 49로.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 차보다 그렇죠. 오히려 보조금을 포함한 경우에는 싼 게 네, 벌써 훨씬, 절반 이상이고. 네. 그럼 중국만 놓고 보면은 전기차가 뭐 캐짐이다. 전기차가 좀 어렵다.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네. 이렇게 따지면 일단 중국만 놓고 보면 중국은 이제 내연기관 쪽이 확실하게 이제 더 이제 아래로 이제 내려갔고 이제는 네네. 전기차가 완전히 기본적인 대중적인 운송 수단으로서는 내연기관차를 이제 압도했다, 우세하다 이렇게 완전히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운송에 필요한 연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올 7월달 기준에 한 4% 정도 줄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거 소위 말하는 휘발유 경유 이런 그렇죠. 게 말하는 거죠. 그게 전기차의 보급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2030년에는 거의 100% 수준의 전동화. 지금 노르웨이처럼 그렇게 가는 도시들이 있을 거다. 중국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생각하면 뭐 매연이 가득하고 이 안개가 촉촉한 이런 도시들을 생각하는데 예. 사실은 이 전동화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대도시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깨끗한 어떤 이런 어떤 도시들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 매년 봄마다 뭐 얘기하는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게 진짜 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일단은 그 자동차로 인한 그런 그러니까. 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네. 뭐 공장들 뭐 이런 것들이 여전하니까요. 예예. 근데 결국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에 시진핑 수석이 했던 얘기도 그런 거고 이번에 그 삼중전회 때 했던 얘기도 결국은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국가적인 어떤 그런 투자라 무게 중심을 계속해서 강하게 가져가겠다 얘기를 한 걸 생각하면 네네네. 일단 중국만 놓고 보면 전기차의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더 확장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게 사실 우리가 완전 선진국이라는 서구권에서 먼저 이런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불고 있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그럼 이걸 왜 할 거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 부분은 완전히 신사업 부문이지 않습니까? 또 미래 산업 부문이고 마땅히 인류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여러 가지 당위성들이 사실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집중을 해서 중국은 키우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마치 그 생각이 드네요. 네. 중국이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으로 안 가고 바로 QR카드로 하는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계 뛴 거죠. 네네네. 어차피 신용카드는 늦었으니.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자동차도 내연기관은 이제 서구에 비해서는 너무 늦었고 뭐 빠르게 뭐 따라간다고 해도 결국은 그걸 따라갈 수 없으니 결국은 아예 그렇죠. 서구가 좀 늦은 전기차로 그냥 퀀텀 점프를 해서 그쪽을 장악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당연히 그런 의도로 시작을 한 거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차가 제일 많이 팔리는 미국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은 최근에 우리 LG 엔솔이라든가 SK온이라든가 또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같이 합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GM이랑 우리나라 LG 엔솔이랑 합작하는 공장도 있는데 투자 이게 그 공장의 그 뭐랄까요 그 가동 시점도 늦춰지고 그다음에 설비 늦는 시기도 좀 늦춰지고 그러니까 결국 투자의 속도 조절을 갖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량도 좀 둔화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사면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은 전동화에 중국보다 아니면 유럽에 비해서는 많이 늦춰졌다라고 늦춰진 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네. 사실 그림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전 세계 글로벌 그 23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신차에서 그 차지하는 그 전기차 비중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저기 보시면은 1위가 노르웨이잖아요. 93%. 네,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밑에 있어요. 한 10% 정도 전동화를 갖다가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 나온 김에 우리나라는 안 보이네요. 우리나라는 8%입니다. 이게 좀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근데 이게 그 북미 기준으로 해서 한 10%를 넘었다는 건 일단은 의미는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어떤 이벤트가 진행될 때 10%를 넘은 걸 갖다가 과거로 역전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누가 봐도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면 추세가 만들어졌다. 네,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뭐 북미 지역에서 뭐 캐진 얘기하고 있지만은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YOY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예. 일부 뭐 그 자동차, 가령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전동화에 대한 미진한에 대응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은 예. 그 외에 가령 뭐 우리나라 뭐 현대차도 좀 그렇지만 기아 자동차는 많이 늘었고요. 예. 신차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니까 북미 지역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을 조금 이제 들어가 보면 사실 이게 한 가지면 그 전에 미국 얘기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해리스 트럼프 요거에 따른 뭐 약간 혼선이 좀 있어서 해리스가 되면은 계속해서 투자를 그러니까 IRA가 살아 있고 계속 갈 거고 트럼프가 되면 IRA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온 상황이니까 이게 좀 많이 바뀌게 될까요? 예를 들어 트럼프가 재선된다. 트럼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IRA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자동차 제국을 갖다가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으로 미국이 무슨 수로 자동차 왕국을 만들어요? GM, 포드, 스텔란티스 전부 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내연기관 차 만들려고 다 망했다가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기업들인데 내연기관 차로 어떻게 독일, 일본을 갖다 뛰어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미국이 자동차 패권을 쥐려고 하게 되면 전기차밖에는 없는 거예요. 전기차밖에. 그게 대세니까. 예, 네, 그게 대세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눌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강력하게 견제를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네.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바뀔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7일 날이죠. 공화당은 18명이 IRA 폐지에 반대한다는 걸 갖다 하원 의원한테 선민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우리한테 손해다라.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의 어떤 성적을 성과를 갖다 잡아먹는 아주 나쁜 행동이다. 그래서 그 하원 의장한테 이미 공화당은 18명이 연대를 해가지고요 편지를 보냈고요. 뭐 민주당이 되면 말할 필요도 그렇죠. 없죠. 팀월즈 네. 같은 경우는 강력한 EV 옹호론자 아닙니까? 네. 미네소타주의 골든스테이트, 캘리포니아에서 탄소 배출을 갖다가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잖아요. 주별로 다르니까 미국은. 그걸 갖다가 중서부 지역에서 제일 처음 한 게 팀월즈입니다. 그런 점을 생각하게 볼 때 사실은 미국에 누가 정권을 잡든 이미 흘러가고 있는 이미 그리고 시장이 막 진행이 돼가지고 10%를 네. 넘고 있는 미국의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그 퇴행시킬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거든요. 그러면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친환경 관련된 부분들, 특히 전기차, 2차 전지 이쪽은 미국에서도 계속 다시 투자가 좀 속도를 붙을 수 있는 네. 여지가 있고 뭐 흔한 말로 태양광이니 풍력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 기조로 간다면 그거를 굳이 퇴행시킬 필요는 없을 거다. 아, 당연히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우리나라 상황도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8% 보급률 말씀을 네네네. 하셔서 아, 지금 아까 그 막대 그래프 보니까 사실 깜짝 놀랐네요. 노르웨이는 네. 거의 90%대, 스웨덴도 60%대, 네. 중국의 근 40%대. 네. 우리가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우리 사실은 그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 우리가 물론 뭐 순위가 앞에는 아니지만 세계 3사 다 합치면은 상위권이고 네. 뭐 소재 업체들도 강한 회사들 되게 많이 있고 등등등 네. 나름대로 우리도 인프라가 되게 좋은 나라인데 왜 이렇게 전기차 보급이 우리가 안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그냥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배터리는 세계 유수의 그렇죠. 유수의 안정성이라든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저보다 네, 나은 거로 봐야 되고 우리나라 유수의 배터리 기업들이 있고요. 특히 전기차 부분에서 EGMP라는 게 세계 찬사를 받고 있어요. 미국 그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플랫폼 자체가 네. 사실은 굉장히 우수한 거라는 걸 갖다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하다못해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이 우리나라 현대모비스에 배터리 시스템 그 어셈블리를 갖다가 사가고 있지 않습니까? 외려. 그 정도로 기술력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인데 이 전동화 이 비중은 굉장히 얕아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작년 그러니까 23년도죠. 167만 2천 대가 전체 판매가 됐는데 이 중에 전기차가 13만 2천 대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8% 정도예요. 약 8% 예. 정도. 그렇다고 본다면 이상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양산 기술도 갖고 있고 좋은 완성차 기술도 갖고 전기차 기술도 갖고 있어 배터리 기술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느릴까? 그거는 우리나라 그 정책 당국에서 뭔가 좀 오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좀 더 빨리 그 정책적인 어떤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해서 전동화 계획을 다른 나라에 그
적어도 뒤떨어지지는 않게끔 그렇죠. 전동화기를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미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완성차 업체,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들어서 볼륨급 자동차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이 접근이 가능한. 가령 그러니까 뭐 EV3 라든지. 싼 차. 예. 네, 저가 차. 뭐 캐스퍼 일렉트릭이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쪽에 이제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질 좋은 차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늘어나겠지만, 이제까지는 사실 그 업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부 측면에서도 그렇고 대응이 좀 약간 미진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어 있는 이면에 보면 그런 차 가격이 싸진 것도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당연히 있겠고 또 하나 저는 보는 게 저도 그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의 충전 시설 이게 전국적으로 9만여 곳 뭐 이렇게 얘기를 제가 잠깐 본 것 같은데 근데 우리는 뭐 그거에 비하면 2만 개 정도밖에 안 되고 현장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땅 사이즈도 있긴 한데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전기차 캐짐도 극복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차의 대중화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되려면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빨리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굉장히 불안한 문제라. 글쎄요. 그 충전 인프라 문제들에 대해서 일부는 좀 미진하다라고 사실은 얘기하는데 전기차 쓰는 사람들은 불편함이 없대요. 그래요? 네. 이게 뭐 앱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뭐 완전히 산지에 있어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충전 인프라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네요. 충전 인프라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충전 인프라를 더 확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애를 쓰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전기차 가격이 일반적으로 떨어졌네요. 이제 중산층이라든지 서민층이 접근하기에는 사실은 지금 너무 높았다. 그게 이제 이번에 그 대중차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는 측면에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라든지 아니면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경우가 전기차 확산에 대한 어떤 노력들, 홍보라든지 가령 뭐 그거는 전기차의 안전성이라든지 왜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어떤 노력들이 약간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전기차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진다면 네네. 전기차 대중화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뭐 EV3 뭐 사전 예약 물량 자체만 해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하는 거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뭐가 우수한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동안 그 얼리 어댑터들이 많이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써보면서 주변에 알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음 차는 나도 전기차가 어떨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벤츠의 화재 사건이 나는 바람에 그런 어떤 흐름들이 약간 좀 주춤해진 측면은 있는데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은 이미 전동화가 상당히 진척되고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기차가 이렇게 확산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가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오늘 마지막 질문은 결국은 이제 네네. 우리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시장 참여자분들한테 좀 투자 전략 사실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좀 돼야 될 텐데 그러면 최근에 이런 상황들, 이런 상황들에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 배터리주라든가 소재주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뭐 장기적으로 이게 뭐 테마성으로 뭐 전고체라든지 불이 좀 뭐 덜 나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시장에 어떤 관심들이 옮겨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가령 뭐 BMS 시스템의 안정화 장치를 만드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단기적인 어떤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제 시장의 흐름으로 유일하게 지금 사실 셀 업체도 그렇고 소재 업체들도 그 캐진 구간을 맞아서 사실은 이 투자를 갖다 캐펙스 투자를 갖다가 좀 주춤주춤하는 양상들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한 섹터는 굉장히 캐파를 늘리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전해액 섹터거든요. 전해액 섹터. 전해액 섹터.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올해부터는 사실 이게 전기차 부품으로 배터리 부품으로 되면서 IRA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25년부터는 이 전해액에 들어가는 그 리튬염이라든지 아니면 첨가제들이 핵심 강물로 분류가 돼요. 그래 핵심 강물도 FEOC에서 25년 내년부터는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관련된 그 주들, 가령 지금 전해액이 유일하게 캐파를 갖다 늘려나가고 있고,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 전해액에 들어가는 그 리튬이나 각종 첨가제 회사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지금 어려운 국면이지만, 그래서 주식이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좀 전망이 좀 단기적으로는 전망이 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전구체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전해액이 물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이런 전해액 관련된 우리가 전고체로 간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전고체로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고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급에서 쓰이게 되겠죠.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들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가격을 당분간 갖게 될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대중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공존을 하겠죠. 기존의 전해액을 기반으로 한 삼원계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뭐 LFP하고 삼원계가 공존하듯이. 그렇죠. 그런 뜻으로. 네, 전고체가 이제 막고 있는 마켓 어떤 쉐어가 있겠죠. 그 자체의 포지션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령 뭐 굉장히 비싼 네. 우리가 완전히 프리미엄급 자동차에 이게 이제 일단 아주 고급 자동차에는 일단 적용이 되겠지만 그게 뭐 중저가 모델까지 내려가서 일반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때까지는 기존에 있는 그 액체로 된 이 그렇죠. 네, 전해액이기에 네. 계속해서 공존을 할 거니 네. 그렇게 짧게 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지금까지 윤석환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 캐즘 상황에 있는 거기에다 화자사까지 나서 여러 가지로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2차 전지 이 배터리 관련된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